식감도 좋고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양양의 대표 상품이에요. 낙산배 대표 낙산배 상품. 대표. 인기 있는 상품. 좋고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양양의 대표 상품이에요. 낙산배 대표 상품이고 요거는 있는 요거 싱거배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양도 예쁘고 많이 아는 이름이 싱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배꼽이 손가락으로 그래서 얘는 포장을 해서 이게 지금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큰 거는 진짜 이렇게 모양 보면 진짜 고급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흠이라서 내가 핸드폰을 만품이라고도 하고 물건 배인데 우리도 잘 모르는 배야. 근데 이렇게 큰 배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 희한하죠? 안 떨어져. 지금 다 1250g 아니에요. 그 수확 언제 따야 돼요? 그러니까 수확기가 배가 보통 보통 9월 10월이에요. 근데 이제 일찍 따는 배는 8월 달에 낙산 배는 약간 그러니까 원래 2조 때부터 있었대요. 낙산배나 성황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요거는 이제 다른 거고 요거 신고배 잘라볼게. 소비자들이 배하면 보통 이렇게 이렇게 까면 이렇게 돼요. 깔끔하게 잠깐 얘기한 대로 모양 좋고 껍질도 크고 약간 가늘다. 이런 거는 요걸 많이 봐야 돼요. 여기 신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배는 딱 깎아보면 모두 과일 물이 질질 흐르고 우리 배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가 그러긴 한데 얘는 아까 화산배 생각해 보시면 벌써 식감이 다르죠. 사각사각 얘는 이렇게 아삭아삭해요. 아까지는 사각사각 그런데 굉장히 크고 좋잖아요. 거기에는 여기 이제 먹어보세요.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나주나 성환이 그런 데서 이것도 먹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어느 게 더 맛있어요? 국내 시장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반응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맛없다고 그래요. 당도는 이게 더 높아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배에 대한 식감도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신고, 특히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아도 근데 제철에 따서 먹으면 맛은 되게 좋은데거든요. 이게 작아도 그래서 이거는 7.5kg에 15kg씩 소비자 작은 이제 사고 방식이 되는 거 맛이 맛있으니까 이거라도 보내달래. 큰 거 없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 학교 급식에 애들 때